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까지 며칠 동안 비가 오고 많이 습했었는데 오늘은 진짜 아침부터 화창하게 정말 양명한 햇볕이 나서 저도 오전에도 한 2시간 일하고 오후에도 또 가서 한 두세 시간 일하고 왔습니다. 오후에는 매실이 매실이 좀 열렸었나 싶어서 이제 매실도 좀 따려고 하는데 나무를 너무나 이렇게 전지를 안 해줘가지고 매실 1kg나 나왔나 합니다. 그래서 그냥 따는 김에 그냥 싹다 나무를 총한 10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자리로 저기 울타리 정도는 놔두고 가운데는 좀 5개를 그냥 콱다그 톱으로 다 쓸었습니다. 아유, 그랬더니 막 팔이 막 근질었고 뭐가 들어갔는지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전지를 안 해주고 약도 안 하고 하니까 우리는 전지를 안 해줘서 그런데 세상에. 매실나무 열나무에 1kg 정도 나왔나. 우리는 뭐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먹는데, 좀 넉넉히 나오면 철에도 갖다 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겨우 1kg 나온 것 같습니다. 1kg도 좀못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오전 오후로 그냥 오랜만에 양명해서 일을 좀 밭에 나가서 하느라고, 동영상을 오늘은 안 올리고 이제 누워서 많이 들어가서 유튜브 제가 좀 유튜브를 검사할 줄을 모릅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답글도 일일이 잘 보질 않았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들어가서 답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떤 독자님이 제가 지난번에 예, 의문이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고 의문을 풀고 싶다고 답답해 하셨구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얼른 빨리 동영상을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초창기에 아마 제가 저의 스승 21일 단식을 하면서 주겸하고 뜨거운 물 가지고 21일 단식을 하면서 경기도 화린선원에서 하면서 태효큰 스님한테 칠판으로 이렇게 판서를 하시면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고 제 문제에 좀 봉착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 제 문제만 보이고 전혀 이게 마음이 확연히 어떤 이런 제 생각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제 생각에 좀 골똘해 있을 때였는데, 이제 21일 단식하면서, 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선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기간이 일주일 있었습니다. 일주일 기간이 있던 다음에는 이제 제가 자율로, 또, 저기 21일까지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단식을 해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법문을 들었을 때 다른 법문은 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때도 스님이 우리 독자님처럼 제가 굉장히 답답한 지가 아마 한 1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답답한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거기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님께 그걸 묻지도 않았고 그냥 의문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두가야에 가서 그 후로 보두가야를 다니느라고 이제 거기를 못 다녔는데 보두가야를 가서 이렇게 절을 하다가 어제투지 절을 52일 정도 하루에 500배씩 그렇게 쭉 하고 어느 날 아침 52일 정도 됐으니 굉장히 맑아졌죠.
정말 몸이 피곤하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때 제가 체험했거든요. 몸이 너무너무 52일째 하루 500배씩 오체투지를 하다 보니까 오로지 어떻게 엎드렸다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그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하는 그 몸과 마음이 하나가 붙어서 다 그저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생각이 비어진 상태였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그래도 그렇지 않은 그한 생각이 그 맑고 깨끗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 그게 싹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싹 올라오는 걸 제가 보는 순간, 아, 바로 여기가 불성자리인, 내가 그 텅텅 빈 불성자리에서 내가 먹은 마음, 품은 마음, 집착하는 마음,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를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 집착하고 가둬놓아가지고 다 깨끗해지고 맑아진 것 같지만 맑아지니까 이제 그 생각이 보인 거죠. 생각을 많이 할 때는 내 생각이 많이 하는 줄도 모르고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경험을 그때 해보니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제가. 아, 옳다고 한 것도 망상이고,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망상이고, 다 망상인데, 그때는 이제 그 생각이 정말 헛된 망상이다라는 걸 보지를 못하니까, 그내 생각이 옳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끝이 안 나죠. 근데 제가 이제 장소를 이전해서, 부처님 성도하신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우리에게 와 닿는 곳이죠. 성도하신 자리니까. 그래서 보두가야 보리수 밑에서 그렇게 판안하고 절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보게 된 거죠. 쓸데없는 생각이 한 생각 뿔쑥 올라오는 걸. 그래서 아, 지금 현재 내가 아주 하나 돼서 몸과 마음이 하나 돼서 절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맑아지니까 거기서 다 맑아진 잔잔한 호수에 물방울이 하나가 탁 올라오는 것처럼 이게 탁 올라오는 걸 제가 그 생각을 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무릎을 치고 손뼉을 치면서 아, 바로 이거였구나. 아, 이걸 보는 것이 내 생각을 보는 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입문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보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그 후로도 이제 75일 만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와 가지고도 한몇달 집에서 보림을 하고 계속 그때에 이제 다시는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그 자리를 그 청정하고 텅텅 빈그 공성에 그 불성자리가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후로 집에 와서도 다음에 이제 다음 겨울에 또 보두가야 갈 계획을 세우면서 계속 이제 하루에 200배씩 오전에 100배 오후에 100배 200배씩을 또 하면서 법화경 경전도 읽으면서 이제 법화경도 내나 보두가야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많이 지냈습니다, 우리가. 혼자 제가 혼자 좀 많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 후로는 그래서 혼자 가만히 이제 지내고 있으니까 그 스님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은 사람은 과거로 이렇게 칠판에다 그리면서 과거로 거슬러 가면서 과거를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때 이제 거기에 제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미래를 산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저는 그게 뚜렷해서 깨달은 사람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지, 미래를 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좀 풀지 못한 숙제처럼, 화두처럼 있었는데, 제가 그 번뇌가 일어나는 내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집착된 생각이었구나 하고 내 생각을 딱 보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게 뭐냐면
그때부터는 정말 미래를 살지 않게 되죠. 미래, 왜냐면 그 텅텅 빈 공성의 자리를 본 이상은 거기를 떠나면 다 미래든 과거든 사실은 다 망상이거든요. 미래는 기대하는 것이고, 과거는 집착하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고, 다 불러오는 거죠. 과거도 끌어다 집착하는 것이고, 미래도 기대를 내가 자꾸 가지고 희망을 품고 기대하는 거니까 그것도 헛된 것이고, 이미 지나간 것을 붙들어서 자꾸 소환에다가 갖다 다시 되짚어서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어리석고 헛된 망상에 집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제 생각을 딱 보고 나니까 미래는 딱 끊어져요. 정말 미래에는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딱 생기니까 미래, 지금 이 순간, 이 후에 이런 생각하지 않아져요. 걱정이고, 근심이고, 무슨 뭐 희망이고, 이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는데, 단지 과거를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남이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짓이 이제 어떤 마음의 해결을 못하고 자기 문제에 빠져서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행동하는 거나 하는 것이 보여요.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자리를 봤고 그 과거 속에 생각 속에 살았던 것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이제 다시는 안 산다라고 결심하고 서원을 세고 내던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나도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것을 끌어다가 자꾸 생각 안 해지거든요. 근데 단지 뭐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이제, 이게 그 집착,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자꾸 고집하거나 관념 속에 빠져서 생각하고 얘기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옛날에는 아, 왜 저러나?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다른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번거롭고 힘들게 느껴지고 이렇게 딱 갈라놓고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기의 생각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나를 봐줘요. 나를.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저랬었는데, 아유, 정말. 그러면서 연민심이 올라와요. 저의 경우에 그랬어요. 연민심이 올라오면서, 아, 정말 나도 저렇게 어리석고, 과거에 집착하고, 생각에 집착해서, 나도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살면서, 내 옆에 사람을 참 불편하게 했었구나 하는 것을 나는 철저히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이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이제 뭐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내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다, 그 속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하던 짓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저 과거를 살게 되는 거지, 내가. 아, 나의 과거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과거가 보이지, 그 사람이 보이지. 그 사람이 비판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 저 사람도 나처럼 빨리, 나처럼 이렇게 마음에 자기의 그 생각이 거짓됨을 알고, 그걸 빨리 좀, 깨닫고, 그걸 그냥 던져버렸으면 좋겠구나 하는, 참, 저렇게 괴로운 것은 굉장히 괴로운 것인데, 저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이것은 남이 해결해 줄수 없더라고요. 정말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완전히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는 심정으로 진실하게 자기 문제 내가 계속 내 생각의 윤회 속에 빠지고 내 안에서 인과를 짓고 내 안에서 계속 그 삼진치 이기심과 탐진치 삼독이 내 안에서 계속 윤회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 그걸 믿고 살면은 내 생각을 믿고 살면 근데 그것이 다 이제 헛된 짓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맑아졌을 때그내 생각이 물방울처럼 다 호수에서 한 방울 떠오르는 것처럼 아니면 연기 하나가 다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짝 보여요. 그러니까 보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완전히 확신이 되면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이렇게 딱
울고 정말 많이 울었죠. 울면서 부처님께 서원을 했죠. 그래, 그 뒤로부터는 이제 정말 한 1년 정도는 한 두세 번내 마음에서 그 습이 일어나서 조금 이렇게 상대방이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장 나한테 힘들었,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해결을 못했던 그 상대한테는 그랬는데, 그 두세 번 정도 살짝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을 보고, 내가 이 본래의 본자리를 내가 확신하게 되었는데, 이 본성 불성 자리가 나에게 정말 확실하게 있음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란 말인가? 난 절대 이제 어떤 것도 이 마음하고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때는 아주 정말 이기적으로 그 마음, 그 맑은 텅텅 빈 공성에 불성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면서 더 이렇게 정진을 하면서 나를 보는 그 습, 에, 자꾸 그 정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과거에 했던 습관이 약간 올라오려고 할때 바로 그거 보기만 하면 그냥 그것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걸첫 해에 한 두세 번 봤는데 그 다음에서부터는 그 경지도 이제 없더라고. 이제 절대 상대방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해도 아, 저 사람은 그 자기가 그 생각에 도취돼서 저 사람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소리구나. 과거에 나도 그랬었는데 하면서 과거에 나를 이제 그게 스승이 한 말이 이제 그 이해가 되죠.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면서 헛된 꿈을 만들어놓고 기대를 걸어놓고 이렇게 살진 않지만 미래는 없어요. 지금 현 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자기의 그 어떤 문제에서 해결나오지 못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관념에 빠져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옛날에는 이제 그 사람이 미워진다, 그 사람이 좀 싫다든가, 막그 소리도 싫다든가, 아니면 맞장구 친다든가,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게 내 마음에 투영돼서 보이지요. 그게 나와 하나가 돼버려요.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나도 저랬었는데 하면서 나의 과거를 살게 되는, 그게 바로 나의 어리석었던 맛만 보이는 거죠. 어리석음을 보는 거죠. 어리석음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걸 어리석음으로 볼 수가 없었죠. 나도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의 그 청정심을 보고 확, 청정심은 바로 그한 자리. 내 생각이 일어난 그 번뇌망상이 일어난 그 자리가 바로 같은 그 청정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거든요. 그 생각이 번뇌였다라는 걸딱 보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그 청정심의 자리에서 나는 생각 가지고 놀았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왔거든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오면 다 보이죠. 아, 그 사람은 어디에 매여 있구나, 돈에 매여 있구나, 정에 매여 있구나, 남편한테 불만이 있구나, 남편한테 어떤 집착이 있구나, 뭐 남편, 아니, 이런 그 여러 가지의 그런 현상을 가지고 다 하는 얘기들을 딱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이 이제 그거 확연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 문제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구나, 집착하고 있구나, 생각을 붙잡고 있구나, 옳다고 하는 생각에 있구나, 자기를 텅텅 비워놓지 못한 거죠. 비워지지 못한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은 나의 과거가 그랬다라는 거. 아, 나도 저랬었는데, 저렇게 어리석었었는데, 저렇게 답답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비판이 있지 않고, 마음에서 정말 애민심이 나오면서, 아, 저 사람도 조금만 그렇게, 나는 그렇게 혼자서 완전히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데도 없고, 호롤단신 떠나서 그렇게 탁, 그렇게 좀, 힘들게 그렇게 좀 혼자 좀 있어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하는 계기를 만났는데 저 사람도 좀 그런 나처럼 그런 시간을 가지면 자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볼수 있으려나 자기 번뇌 그 번뇌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 집착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으려나 하면서 이제 그
넌지시 넌지시 조금씩 조금씩 왜냐하면 말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도 누가 말해도 이게 안 들리고 법문을 밤새 듣고 거의 뭐한 5일간인가를 밥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그문내내이 되풀이 되는 내 마음의 그 번뇌의 윤회를 해결하려고 해보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한국에서는 해결이 안 나는구나.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정말 내가 그 백적간두에 그 진일보하는 심정으로 완전히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무도 언어도 안 통하고 시간도 3시간 반이나 차이 나요. 그 보드가야는 한국하고. 그러니까 시간대도 틀리지, 뭐 나라도 틀리지, 문화도 틀리지. 예, 그 사람들이 나를 알겠으며 내가 그 사람들을 알겠어요. 다 티베트 스님들이고 뭐더 부탄 스님들이고 더 맑고 순수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를 얘기하면 그들이 알겠어요. 그들이 나를 뭐 내가 또 그들을 알겠어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딱그 자리에 가보면 내가 한국에서 나를 내세워보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 그런 것들에 나의 상 때문에 그 아상 때문에 다 덧붙여졌던 그이 오해와 섭섭함과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절을 하다 맑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도 그렇지 하는 그 한마디가 마음에서 하면서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걸 제가 느끼면서 놀랬죠. 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52일이더라고. 지금까지 한 생각도 내가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마음이 무념무상으로 차 오로지 절만하고 밥만 먹으면 와서 판 위에서 보리수 밑에서 이제 밥만 먹으면 앉아서 절하고 경 있고 전혀 내 마음이 그런 마음 그래도 그렇지 않은 그 먹은 마음 그런 그 집착된 마음 그런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자리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그한 생각이 눌러놓았던 한 생각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보면서 저는 제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내 스승인 대호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깨달은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번뇌망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자기가 없는데 어디다 대고 번뇌망상을 할 리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만들고 덧씌워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었고, 그게 바로 계속 되풀이되는 윤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다 헛된 생각이었다라고 한번딱 보는 순간부터 윤회는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윤회할 곳이 없어요. 그 청정심 마음 하나만 믿고 그걸 확신히 가지면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습이 돼서 생각을 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흘러가면서 할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이 생각은 붙들고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괘씸하다느니 뭐 이해 못한다느니 뭐 이제 이런 법문을 통해서 뭐 이해 못하는 건 의문을 갖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죠. 의문을 가졌다가 그것은 한번 이렇게 다 해결되면 그거는 굉장히 많은 진짜 업이 소멸되면서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그 우리 독자님께서 그 의문을 제가 그 올린 그 말씀을 제그 수행 과정에 그 경험들을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정말 참 자세히 깊게 듣고 계시니
정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신 것이 저는 정말 이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헛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처럼 그렇게 자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그 스님들 법문도 참 굉장히 좋죠. 굉장히 많이 스님들도 법문 많이 잘하시고 좋은 법문 많이 듣고 저도 스님들 법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일반 이런 불자들이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그 자기 번뇌를 벗어나는 과정,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6년, 만 6년이 지나면서 제가 작년 이제 10월 갔다 오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정말 그 안착이 됐다라는 제가 너무나 항상 여유하고 편안하게 현재에서 현재에서 살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 조금 생겨서, 아, 이 정도면, 공부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 조금이라도,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다른 생각 하나 없이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그런 분이 있다면 인연이 되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어떤 계기를 드리면 그것으로서 제가 부처님 제자였었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50년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내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서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께 은혜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맞아요. 독자님이 말하듯이 과거에도 끄달리지 말고 미래에도 기대하지 말고 미래를 밑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서 지금 현재를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말씀이고 그것밖에는 없어요. 현재밖에 지금 현재가 현재라고 뭐 어쩔 수 없이 말은 하지만 현재도 바로 과거 돼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순간 연기의 공성으로 연기로서 작용하는 이 순간밖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순간을 붙들어 버리죠. 어떤 뭐 좋았던 감정이든 나빴던 감정 붙들고 그걸 계속 또 재탄생시키죠. 다시 또막 자기 생각으로 버무려 가지고 그런 것은 다 쓸데없는 삶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냥 텅 비운 상태로 지금 현재 인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순간 인연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100%를 내 마음을 써서 정성스럽게 대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제 업을 짓지 않고 이렇게 윤회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갈수 있는 나날이 순간순간 그냥 해탈로 살수 있는 열반으로 살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깨달은 사람은 과거를 거슬러서 산다. 이 말씀이 저도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경험을 하고 보니까, 아, 나도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과거에 내가 어리석었던 것이 보여요. 이제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보이고, 남이 하는 행동에서도 보이고, 그것이 바로 내 본성을 보고 나면, 내 번뇌를 보고 나면, 나의 그 번뇌하고 살았던 그 삶이 보이면서, 또 진정으로 참회할 것은 참회하게 되고, 이렇게 어리석었던 것은 다시는 그 어리석은 짓을 안 하게 되고, 그런 것의 의미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찾아가서 제주도로 찾아가서 그 5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에 나와서 75일 거기서 그 경지를 이제 만나고 제가 경험하고 체득하고 체험하고 나와서 그 스승께 제주도로 가서 그 말씀을 드렸죠. 이제 스님께서 그 칠판에다가 그리면서 깨달은 사람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산다라는 말씀이 그 법문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걸 이해가 갑니다라고 스님 이제 한 20명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스님한테 자신 있게 말했죠. 그래서 제가 그게 절하면서 그렇게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그한 생각을 보고 나니까 그 자리가 바로 불성자리임을 알게 되었고 그게 한 자리고 이제 그내 번뇌의 자리 번뇌가 쓸데없는 짓이었고 그 생각이 다 허망한 것이었다라는 걸 보고 나니 다시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거니와 정말 그 이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고 이제 미래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게 다 어리석은 짓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어리석게 계속 미래에다가 기대거나 희망하거나 하면서 그 미래에다가 헛생각을 놓고 헛꿈을 놓고 살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실망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텅 비워놓고 그렇게 사는데 단지 제가 그렇게 어리석었던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여실히 보아지는 것이 바로 과거를 깨달으면 살게 됩니다. 사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거기서 공부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그 의문을 가지셨던 것이 풀리셨으면 다행인데 혹시 풀리시지 않으셨다면 혼자서 그렇게 더 이렇게 자기 번뇌를 보는 어느 한 순간에 그 깨침이 체득이 올때 오시면 아마 그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거와 달라요. 이 가슴으로 확,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빠져서 살았던 그런 것들이 다 어리석음이었고 다 그게 다 헛짓이었구나. 그게 바로 번뇌망상의 짓이었구나 하고 딱 내가 나를 딱 인정하게 돼요. 내가 나를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내가 그걸 스스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던지게 돼요. 그래서 증명까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번뇌를 보면 정말 이제 다시 번뇌망상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지 않으면 삶이 항상 깨끗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고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 없어집니다. 생각 붙들고 놀 자리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 독자님도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희경 독자님, 감사합니다.